재산 전략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안 넘어가네. 먼저 그 강사 소개를 말씀드리면 IP 니러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식재산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초로 설립한 회사이면서 가장 유일하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회사로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주 고객이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회계사님들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서는 별로 강의 안 하고 세무사님하고 회계사님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고객분들, 특히 이제 법인 대표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한국 공인회계사 감사반 연합회의 자문회사로 되어 있어서 저 회계사님들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자문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각 지역별로 세미나를 80회 이상씩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휴된 사진이고요. 네. 자,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지적 창조물하고 영업성 표지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발명이라고 하면 특허법이고 발명보다는 좀 약한 거를 실용신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제 어떤 상품의 디자인 그게 볼수 있고 흔히 알수 있는 뭐 영업비밀, 코카콜라의 그 제조 비법 이런 것들은 공개하기 싫어하는 건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저작물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는 이제 상표권 분쟁이 또 가끔 많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에 이제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것 각각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자동차를 예로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라는 거는 원천 기술이나 핵심 기술 이것을 이제 특허라고 합니다. 그냥 자동차를 본다면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뭐 하이브리드 엔진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에 관련된 거고요. 실용신안권은 주변 이제 개량된 게그 관련된 백미러가 조금 뭐잘 보이게 한다든지 뭐 문에 관련된다든지 의자 높낮이를 좋아 이런 것들은 이제 실용신안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이제 외관형 디자인 그죠? 휠의 디자인 뭐 램프의 형상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상표는 뭐 우리가 아는 뭐 소나타라든지 뭐 그랜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가 되겠습니다. 자, 특허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특허가 그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특허를 평가할 때, 등록을 할 때, 특허청에서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봅니다. 신규성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다. 다르다. 기존과 다르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되고요. 진보성은 기존보다 뭐가 차별화된다. 그게 뭐냐면 비슷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진보성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가 우선입니다. 똑같은 발명에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게 실전에서는 보면 쌍둥이 특허나 이게 내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지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권리가 무효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특허 등록률이 2015년, 16년, 17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소송을 통해 특허 무효 판결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특허 등록하는 그 심사를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허가 최근에 등록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특허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 특허 지금 제가 잠깐 한 2분 정도 말씀드린 거를 전문적으로 변호사님이 강의하실 때 두세 시간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특허를 갖고 고객분하고 컨설팅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되고 컨설팅을 한다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세무사님이 이제 그 고객의 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의뢰를 해서 가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허 컨설팅이라고 한다고 하면 특허법, 뭐 발명진흥법, 간편법, 세무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일부만 알고 그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꼭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깊숙이까지는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거고 대략적인 시중에서 하는 것들 얘기하고 근데 그거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설팅 하는 거는 우리 고객들의 어떤 개선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해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큰 도국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컨설팅 업계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고객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특허의 대상이라고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이제 물질 특허, 장치, 조성물, 비즈니스 모델, 공정 특허, 방법 특허 여러 가지가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 중에서는 인간의 어떤 몸에 관한 수술을 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이거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대상이 이렇고요. 기술 특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았던 삼성과 애플이 이제 특허 갖고 경쟁했던 이런 것들을 기술 특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굉장히 미미하달까 굉장히 그런 사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허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특허를 통해서 뭐 무형자산을 통해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형자산화, 이익잉여금, 또 가지급 정리, 연구개발, 가업승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특허를 통해서 금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특허를 담보로 해서 하는 뭐 특허 IP 금융 대출, IP 펀드 뭐 이런 거 R&D 정부 지원 할때 특허가 있을 때 가점 있다든지 이런 정도로 특허로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특허가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특허가 요즘에 뭐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허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게 소득세법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산업재산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허를 만들어서 양도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럼 기타소득이 뭐냐면 필요경비를 80%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80%가 비과세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현존하는 세법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시중에서 하시는 건이 정도는 법인 대표님도 다 아세요, 요즘은.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진짜로 그 활용하는 측면을 대표님이 진짜로 대표님 재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기업의 기술적인 발전에 활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런 세무적인 세법적인 혜택을 갖고 특허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어떡하나.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특허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특허의 양도대금을 대표님이 그 양도대금을 가져감으로써 이익금을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대표님이 가지급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특허 양도자금으로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상속세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금 출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가족이나 자제분이 회사에 근무한다면 이게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허가 재무구조 개선에도 굉장히 좋죠. 특허를 구입한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실질 자본금을 충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베니핏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벤처기업에서는 우리나라 보통 각 대학별로 산학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산학연이 있는데, 산학연에서 하는 일은 각 대학과 그 지역에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사업하는 게 산학연의 주요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대학 교수님들이 어떤 좋은 아이템으로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사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학문적으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적인 뭐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자본 법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를 운영하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이 충족을 해야 되는 이제 이슈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이 특허를 현물 출자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현물 출자를 인정하면 그걸 갖고 자본금 인정하는 그런 베니핏을 주고, 그게 또 2016년부터는 이 현물 출자를 하는 것들 이제 출자하는 당시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2월 과세까지 또 인정하는 그런 또 베니핏들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허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R&D 쪽에 IP 금융 또 M&A 할 때도 특허가 있는 회사들은 가치가 또 높아지고, 특허가 있으면 아시는 것처럼 조달청이나 이런 거 할 때 등록할 때도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운영할 때 어떤 특허를 통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활용하신다면 아시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법인이 재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사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지입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입금은 아시는 것처럼 법인에서 돈이 나갔는데 이게 이제 그 영수증이 이제 입증이 안 된 거죠. 돈은 나갔는데 이게 이제 회계 처리가 안 된 거를 이게 쉽게 말하면 가지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세법적으로는 이 가지입금은 누가 가져갔냐? 그냥 결국은 그냥 대표가 가져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대표가 이거를 언젠가는 다 갚아야 됩니다. 폐업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뭘로? 대표가 한테 상여로 가는다고 해서 그게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입금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가지입금이 관련된 사항들은 가지입금하면 인정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6%씩 인정이자를 대표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대표의 상여 처리를 또 하고, 대표는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4대 보험료도 증가하는 이런 아주 2중 3중 3중의 페널티가 가고요. 지급이자가, 나는 이제 지급이자를 냈지만 이거는 송금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입금은. 그리고 가지입금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가지입금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지입금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대손충당금이나 이것도 인정도 안 되고요. 가지입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대여금 형식으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법인에 또 문제가 되고요. 가지입금이 있다고 한다면 금융사에서도 신용도에서도 이게 있으면 자본에서 빠지고, 신용도에서 가지입금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많이 가하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가지금을 빨리 정리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정리를 일부는 하셨었죠. 재작년에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지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이나 퇴직금 중단사 배당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쉽지 않고 세금이 또 워낙 있기 때문에 가지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대표 입장에서는 큰 애로사항으로 남고 있습니다. 자,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이 그런 것들을 메꾸려고 하면 급여나 배당이나 가지금이나 퇴직금 중간 정도 했었는데, 자, 급여를 보신다면
이제 최고 세율이라면 41.8%에다 4대 보험료 합치면 이거 50%가 넘는 건 아시죠? 배당도 보시면 법인세 22%를 일단 내고 법인세는 비용 처리가 인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배당을 했을 때 15.4% 원천징수에다 대표의 종합소득세 가산되고 사회보험 또 냅니다. 결국 이것도 50%가 넘는 세율이 됩니다. 자기 주식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양도세가 10%였다가 이제 20%로 바뀌어서 주민세까지 양도세가 22%입니다. 자기 주식을 한 거는 결국은 그거를 정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청산할 때 청산소득세를 내던가 아니면 소각한다면 또 이제 의제배당이나 의제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결국은 조삼모사의 결과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퇴직금은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이 정률공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퇴직하시면 이제 20%에서 23%의 세율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퇴직 소득세는 이제 퇴직금은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법들은 거의 50%에 육박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특허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대표님이 특허를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특허 양도는 기타 소득으로 말씀드렸듯이 80%가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보면 4%에서 8% 사이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법인 측면에서는 그 자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그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파리바게뜨 회장 부인께서 이제 상표권을 부인으로 해갖고 1년에 로얄티로 한 40억 정도 받아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경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세제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특허 경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하고 특허 양도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이슈되고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 제도라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회사의 그 매출과 관련된 특허를 개발을 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매출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면 직원한테 수고했다는 측면에서 뭐 어떤 상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는 거에 대가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는 비과세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 법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갖고 이거 준 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해주겠다. 이게 직무발령 보상제도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요? 일정한 보너스 규율, 1년에 뭐 300이든 500이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하든, 이제 이 정도 금액을 보너스로 줄 수 있는 이런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무발명 본 취지인데, 이제 실상은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대표자가 이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발명진흥위에서 이게 주관을 하는데, 이게 매출액의 0.1에서 0.2% 한도 내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금액이 중소기업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이 금액을 터무니없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세법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거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게 규정이 정말 존재하냐, 발명의 주체가 누구이고 절차가 정확하고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제가 그 세무조사가 와서 제가 그 세무사님의 부탁으로 업체를 상담해 보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제도가 도입된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적으로도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서 몇 년 전에 했던 것들이 세무 부인돼서 내가 받았던 만큼 이상을 세무 부인의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실제 봤고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직무발령 보상제도에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직무발령 보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대표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 이건 업무상 배임행위입니다. 이게 특허청에서 나온 자료에도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령 보상제도하고 양도하고 같이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법인 대표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주의하셔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발명진흥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따로 또 그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 사례가 이게 판례 사례들입니다. A사, B사, C사의 판례 사례이고 이 회사들의 매출액이 뭐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1억, 10억, 100억, 1000억 되는 매출액인데 이게 판례에서 1000억 되는 A사 1000억 되는데 직무발령 보상금 판례 금액이 19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예, 실제 판례 사례입니다. 그리고 B사는 이게 이제 580억인데 3,400만 원, 이거는 이제 2,500억인데 1억 3,800만 원으로 직무발령 보상금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의 0.018%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가 많으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직무발령 보상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900만 원이 아니고 보시면 280억이 28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직무발명 보상금과 양도에 대해서 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특별 그 법인의 대표님의 이런 것들 직원들이 양도를 한다면 큰 혜택이 더 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대표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연구소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표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회사가 직무발령 보상제도를 도입했다고 알면 지금부터 퇴사 10년 전까지 안에 퇴사한 사람들은 똑같이 소송을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령 보상제도는 재정과 집행 시 절차가 복잡하고 직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가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례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는 과도하게 많이 5억, 10억 뭐 이렇게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세무조사 와서 왜냐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오면 거의 다 부인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부인당해서 세금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세법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무발령 보상금이 1년에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컨설팅 할 때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지만 작년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올해 내년 정도에 세무 당국하고 굉장히 큰 이슈로서 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무 부인 사례 중에 한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10억의 직무발 보상금을 가져갔는데 3년 만에 이제 부인당했습니다. 세액 공제는 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이 업체는 그랬을 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결국은 9억 4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제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방문드렸던 업체인데 이 업체는 대표님이 9억 2천 정도의 가지급이 있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 회사에서 태무사님이 이거 특허를 대표님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니까 특허를 해서 특허를 양도해서 그거로 이제 그 가지급을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이 분야 공장 있으셔서 그 기계를 새로운 아이디어에 있어서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특허를 출원해서 양도를 하시면 대표님이 이런 가지급 문제에서 조금 일부는 저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 대표님이 아 뭐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막 하셨었는데 근데 올 초에 세무조사가 왔습니다. 네, 세무조사 나와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결국은 2억 5,200에 세금을 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세금 내고 가지급금을 또 정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억 5,200을 세금을 내고 나서 이제 다시 진행하니까 대표님이 되게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이제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서 상담하는 중소기업 중에 상당 부분이 연구소가 있는 경우가 꽤 있죠. 그죠? 기술력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업체는 기술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업체들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했으면 사실은 법인이 대표님이 진짜 직원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겠다. 제가 한 100군데 상담을 해보면 한 군데 정도는 이런 분이 계세요. 직원들한테 실제적으로 지급하고 싶어서 하시면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표님이 이제 본인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300만 원까지 밖에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직원이 아니고 대표님 본인이 하시겠다면 한다면 이거는 이제 직무관리 보상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세무적으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도 측면도 보면 지금 직무발명 안 된다고 해서 시중에서는 이제 양도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에 대한 세무적인 이슈나 제도 때문에 양도만 갖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양도에도 숨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법은 모든 것들이 세법에 대한 규정 내용에 플러스 그 상위에 실질 과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 누가 있냐? 실질적으로 이게 세법 안에서 했냐라는 게 실질과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님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연구소가 있는 업체에서 연구소가 있으면 대부분 업체에서는 뭡니까?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큰 세액공제가 연구소 직원들 세액공제이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연구소에서는 특허를 개발한 게 없고 그냥 대표나 대표 다른 직원들이 그냥 특허를 개발해서 회사에서 양도해서 양도대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연구소에서 한 결과는 뭐냐? 그리고 진짜 이게 당신이 특허를 개발했던 증빙을 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빙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다른 그 컨설팅 하시는 분 아마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보시면. 저희는 세무사님이 업체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인단 사례들이 있습니다. 꽤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세청이 몰라서 조사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금액이 크거나 이슈되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지 구세청이 몰라서 안 나가는 건 아니다. 구세청이 이미 이런 컨설팅 하는 것들의 내용을 취지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사 나오면 무조건 걸릴 수 있는 방법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근거를 제가 네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허를 양도를 통해서 법인 대표님과 컨설팅 할때 특허가 되게 중요해요. 이 특허가 그냥 대표님이 그냥 낸 특허가 아니고 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매출과 관련된 매출의 관여도에 관여도가 얼마나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출 특허가 돼야지 그냥 매출과 상관없는 특허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진짜 발명을 누가 했냐 실질과 되게 발명을 누가 했냐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자가 발명자, 출원자 하시는 이분이 진짜 발명했다는 발명 근거가 입증이 반드시 되셔야 된다. 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특허라는 것들을 갖고 평가가 또 중요합니다. 특허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반영된다. 제가 이제 평가사이기 때문에 이슈를 보면 한 25가지에서 30가지의 팩터가 믹스가 돼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이익률이나 뭐이 업계 전체 마켓이나 우리 회사의 어떤 성장도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똑같은 특허여도 중소기업 A라는 매출 100억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하고 우리가 본 삼성전자가 갖고 똑같은 특허를 갖고 있다면 그 가치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처두에 말씀드린 특허는 같거나 비슷하면 안 됩니다. 이 특허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어떻게 해요? 시장 가격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특허를 평가하는 것도 되게 유니크하고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특허는 정말 특허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해야지만 세법적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시중에서 보면 평가를 실질적인 거 팩터보다 더 과도하게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세무조사 나왔을 때또 다른 발명진흥회나 이런 기부회 이런 데서 특허 평가를 했을 때그 금액이 안 나오면 이것도 부인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중요하고 평가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말 대표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컨설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때 절차들도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발명하는 뭐 기간이나 뭐 이런 과정 그리고 계약서 관계 그리고 뭐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진짜 그 대표의 그냥 개인적인 이익으로 해서 한게 아니고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근거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보시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사항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지 시중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을 수는 기본적으로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더 많지만 이제 오늘 방송상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지? 다음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나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특허 그 실전에서 보시면 특허를 이제 컨설팅 해서 뭐 대표님은 큰 생각도 없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허를 통해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셨고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경쟁 업체에서 본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대표님이 발주를 했던 업체에서 이 경쟁 업체한테 또그 경쟁 업체가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발주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
손해를 보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특허를 내셨기 때문에 경쟁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거는 우리의 특허 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쓰지 마라 이렇게 내용증을 보내서 그 업체가 그거를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이 대표님은 이제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셔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셨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특허에 관심이 없으셨지만 특허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한다 간다면 이게 이제 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전 세계의 어떤 우리 업에 관련된 기술 트렌드도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경쟁사 특허를 분석을 하고 우리는 그거와 좀 다른 방향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전략을 설정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허 경영을 하시는 것들이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IP R&D라고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또 이제 그 인증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발명진흥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식재산 경영 인증이라고 이런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한테 특별한 또 혜택을 더 주자라는 정부에서는 특허를 통해서 굉장히 큰 지원을 계속적으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줍니다. 특허청에서 그 우선 심사에 대해 대상이고 특허를 하면 연차료가 있습니다. 매년 첫 번째 등록을 하면 이제 3년치를 미리 내지만 나머지는 매년 연차료를 내는데 연차료가 어떻게 보면 복리로 늘어납니다. 되게 비싼데 연차료를 50%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보시면 정책자금의 한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또 있고 또 이제 서울 보증에서도 역시 한도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베니핏을 주겠다고 해서 이런 인증 제도도 새롭게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허 경영을 통해서 법인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특허 경영을 통해서 처음에는 말씀드린 가지금 정리나 이익잉여 출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IP R&D처럼 IP 맵이나 연구개발 기틀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특허 어느 기술이 있어야지 R&D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 사례 이게 이 업체는 가지급금이 10억이 있었는데 이게 쭉 보시면 인정이자 이자 손익금 법인세 개인소득세 납부를 쭉 하시면 10억이고 1년이 지나면 10억 8,500 1년에 8,500만 원만큼 로스가 생기는 거죠.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 10억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허경영 컨설팅에서 가지급금을 제로로 만들어드렸고 이게 1년에 소모하는 그런 비용만 세금하고 이런 비용만 들고 10억을 없애주는 그런 어떤 특허 매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잉여 출구 전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실제 사례인데 대표님이 연봉이 5억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돈이 하나도 없대요. 왜 없냐? 세금 띄고 자기는 2억 8천인데 미국에 자기 딸하고 아들이 유학 가 있답니다. 그냥 한 명당 1억씩 보내니까 자기는 뭐 그냥 진짜 밥 얻어먹으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특허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급여를 줄이고 이제 특허 컨설팅을 통해서 5억은 연봉은 똑같은데 책정을 했는데 원래대로 급여 상여를 받을 때는 2억 8천만 통장에 또 쳤는데 특허 경영을 통해서는 4억 6천 정도가 통장에 끄치는 이런 실사례를 통해서 대표님한테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IP 자본화를 한다면 IP를 통해서 현물투자에 자본화 한다면 제가 이렇게 보면 부채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500%, 228%, 120% 이렇게 부채 비율 줄여서 재무구조를 튼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특허가 할 수 있습니다. 또 IP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좀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R&D 정부 지원 할 때 필수가 기업의 어떤 특허 보유 이런 것들 기술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를 통해서 있다 간다면 R&D 정부 지원금에 큰 베네핏이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업 승계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업 승계할 때도 이렇게
그 지분율이 이제 결국 가업승계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가 주주로 대주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아버님이 이제 사망하셨을 때그 지분을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생긴데 그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을 인수를 못하고 폐업해야 되는 상속세 때문에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현물출자나 이런 걸 통해서 지분을 가져오는 전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업법 관련 법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특허를 통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많이 만들었고 세제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이제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내년도 돼서부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이제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처음에 설립할 때 실질 자본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질 자본금을 통해서 건설업의 부실을 막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은 굉장히 부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천만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질 자본금을 조사를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고 건설업 실태 조사를 매년 1회씩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법은 바뀌고 실행은 내년 2018년 3월 4일부로 실행을 합니다. 이렇다 한다면 뭐냐면 실태 조사하면 매년 이게 우리가 흔히 보면 건설업은 연말에 뭐 돈을 좀 이게 두달 정도 빌렸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아마 컨설팅 하시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실태 조사 와서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태 조사에서 걸리면 6개월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피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특허 경영을 통해서는 다 해결이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자 보시면 실질 자본금의 인정 부분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은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또 건설업에 가지금 있으면 이걸 통해서 양도를 통한 자금으로 가지금도 정리하고 이렇게 일석삼조의 혜택이 가는 게 이제 건설업에는 특허 경영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특허에 있다고는 알지만 이게 본인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만 있지 이런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을 잘 받으셔서 대표님이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허를 출원 등록하신다면 대표님한테는 법인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하여튼 좀 빠르게 진행을 한것 같고요. 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실질적인 내용의 한 10%만 여기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법에 관한 내용, 정리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주의할 포인트 몇 가지만 오늘 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고 체크해야 될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실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